코스타님의 사연입니다. 브라질에서 겪은 판타지마. 왓섭님의 공포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코스타입니다. 방송을 들으며 제가 경험했던 오싹했던 사연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보낸 이 사연이 무서울진 모르겠는데요. 모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실이었기에 제 입장에선 아주 특별했던 기억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해외 근무를 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면 다들 삼바, 축구, 미인, 그리고 위험한 나라,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기 전부터 이럴 거라고 생각했고, 역시나 그렇더군요. 관광하기에는 제격인 나라였는데, 일을 하려고 간 저에게는 별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르는 곳이 한국에서 브라질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었죠. 제가 근무했던 곳은 남미 최고 도시 상파울루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중소도시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규모상으로 서울 근처 경기도 광주시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의 수준으론 대충 상파울루에서 청년기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중장년이 되며 말년을 준비하는 동네쯤이었습니다. 브라질치고는 치안도 좋은 편이었고요. 그 정도로 그다지 위험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기묘하며 오싹했던 기억들 때문에 저에게는 특별했던 곳입니다. 제가 겪었던 오싹했던 기억들은 모두 숙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희 숙소가 있던 동네는 근처에서 대학교가 있었고 수준도 중산층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근처의 다른 집들에 비해 약간 오래되기도 했고 음침했었지만 그래도 크기는 상당히 컸죠. 2층 집에다 내부에 수영장, 방 4개에 화장실 2개, 거실 공간도 상당히 컸고 브라질 바비큐인 슈아스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 숙소에 혼자 있을 때면 낮에도 기분이 묘할 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숙소는 법인장 한 분과 저, 그리고 현지 교포 직원 한 명이 지냈습니다. 파견되는 직원들이 흔해서 가끔씩 북적댈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명이서 생활했죠. 세 명이 쓰기엔 정말 큰 공간이었지만 나름 터치도 받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법인장님이 휴가를 가시거나 교포 직원이 주말에 본가에 가면 두 명만 있어도 썰렁했고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겹치는 날엔 그 넓은 숙소에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낮엔 뭐 문제가 없었는데 밤에는 예비역 육군병장인 저도 기분이 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묘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두 가지 경우가 겹친 주말이었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요일 밤이었고 원래는 교포 직원이 일요일 밤엔 숙소에 들어왔었는데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었다면 밤새 오락을 하거나 한국 방송을 보았겠지만 일요일은 다음날 근무 때문에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넓은 집에 잔다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지만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11시 정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으니까 새벽 1시경이었을 겁니다. 저는 잘 때 칼잠을 자는 편인데요. 한번 자면 쉽게 깨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누군가가 제 허벅지를 더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허벅지만 더듬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올라오는 것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엔 나밖에 없고 나는 남자이고 그리고 방문을 잠근 상태인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워낙에 성소수자들이 많은 곳이라 저는 그런 변태인가 싶었죠. 쉽게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다가 제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눈을 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뭐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부딪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도저히 눈이 떠지질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가위에 눌렸던 것이죠. 솔직히 한국에서도 가위를 많이 눌려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고생했고 결국 눈을 딱 뜨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위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천장으로 붕 떠서 올라가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 즉시 일어나서 방 불이며 숙소의 모든 불을 켜곤 담배 한 대를 물었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기묘하면서도 오싹했던 체험을 현지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바로 판타지마라고 하더군요. 우리로 치면 귀신인데 그들도 처음에 저희 숙소에 갔을 때 오싹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방을 바꾸기 전에 다른 방에서도 가위를 여러 차례 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공포 이야기나 미스터리물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쪽엔 사실 두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종교도 있고요. 그치만 그날 겪은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그 귀신 입장에선 제 반응이 별로였다고 느꼈던 걸까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엔 모든 상황이 맞물려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에서의 신비한 일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나중에 새로운 글로 올리겠습니다. 송JH1065님의 사연입니다. 미국 호텔의 흑인 아줌마 귀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어느 대학에서 비행기 쪽으로 공부하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집값이 터무니없이 싸면 사람이 죽어나갔거나 문제가 있는 집이란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행 중에 에어비앤비 혹은 호텔의 숙박비가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이 역시 의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긴 역사만큼이나 집도 호텔도 오래되고 그만큼 사연도 많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의 어느 호텔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라스의 호텔 대부분 역시 반세기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사연이 많은 건물들이죠. 얼마 전 라스베가스 어느 호텔에서 총기로 약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어느 백인에 관한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사건이 있기 2주 전 친구 형님 결혼식 때문에 하루 묵었던 호텔이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원래는 동행할 분이 계셨는데 마침 출발 시간이 맞지 않아 따로 묵게 되었고 제가 묵었던 방은 1130호였습니다. 킹사이즈의 베드가 마침 있길래 120달러를 주고 묵었죠. 당시에 3일 전에 예약했던 가격치고 엄청 쌌기 때문에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룸 안은 혼자 묵기엔 넓은데 그렇다고 두 명이면 꽉 차는 룸에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습니다. 1130호면 약 10층 정도 높이라 라스베가스의 야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고 바로 앞엔 콘서트하는 광장이 있기에 그날은 사람들로 부쩍였고 4시간가량 운전한 저는 너무나 피곤해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여친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커튼이 창문에 쳐져 있지 않아서 야경이 보였는데요. 그 창문에 무언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저게 뭐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메시지를 하고 있었는데 잔상이 지나가는 것이 또 보이더군요. 밤하늘의 회색빛처럼 창백했던 무언가가 그 쓰레기라고 하기엔 너무 높은 곳이었고 또 새가 지나가면 비닐봉지처럼 지나가지 않을 테고 그리고 창백색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지나가서 자세히 날아가는 것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이나 보였다는 것이 참 수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것이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불을 소등한 뒤 스탠드만 켜놓은 채 잠이 들었죠. 한 2시간 잤나? 아니면 새벽 2시였나? 꿈을 꾸었는데 하얀 모자를 쓰고 흰색의 앞치마를 두른 흑인의 4,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뭐라 뭐라 막 말을 하며
제가 누워있던 침대를 가리키며 손바닥으로 침대를 매우 빠르게, 마치 침대를 먼지 털듯 계속 쳐댔습니다. 침대를 손바닥으로 칠 때마다 그 눈동자가 흰자가 되었다가 검은자가 되었다가 그렇게 반복하며 Get out from here now! Get out from here now!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침대를 손바닥으로 치며 지금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했던 말을 반복하며 소음 수준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리겠구나 생각한 순간 눈을 뜨고 창문을 본능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아까 보였던 창백한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코는 마녀처럼 생겼고 얼굴은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녹을 것 같은 얼굴들 여러 개가 10층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그 창문으로 계속 정신없이 왔다 갔다 부딪히며 움직이고 있었는데 순간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를 많이 눌려본 경험이 있기에 능숙하게 허벅지를 움직이며 풀고 일어나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상하긴 이상했죠.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던 그 흑인 아줌마와 창백한 여러 개의 얼굴들. 다음날 그 형님의 웨딩에 가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호텔에 같이 묵었던 그 형님의 친구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미국인과 결혼하신 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 비슷한 신기를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LA로 이사오기 전 샌프란에서 같은 절을 다녀 그분이 기가 센 것도 알고 있었죠. 워낙에 영적인 그런 것에 강하셔서 같이 기도하면 항상 영가가 있다 혹은 영가들 잘 기도해줘서 꿈에 나와서 고맙다고 하더라는 둥, 영가가 배고파서 오셨다라는 둥, 그런 것에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때마침 잘 때 겪었던 흑인 아줌마 꿈과 가위에 눌렸을 때 보았던 것들을 여쭈어 보니 자신도 그 호텔에 들어가 체크인하고 룸에 들어가시는데 이상하리만치 불길하고 마치 무언가가 손짓하는 것을 느끼셔서 그분은 향을 피워 테이블 위에 놓고 능음주를 틀어놓고 두 시간 동안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와서 카지노를 조금 하셨다가 들어가서 보니 그 호텔에서 죽은 몇몇의 영가들이 연기처럼 창문의 강화 유리를 지나 올라가서 자기는 쫓아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시각이 새벽 2시쯤이었으니 같은 호텔에서 묵었던 제가 가위에 눌리고 그 꿈을 꾼 시각과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낯선 곳, 특히 호텔이나 오래된 집을 방문할 땐 금강경과 능엄주를 축소하여 엄지손가락 크기로 만든 부적을 지니시거나 향이 필요하면 향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피우시곤 광명진원 또는 능엄주를 하시고는 그 불길함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다가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불길함은 정신이 산만해지고 붕 뜨는 느낌과 동반되는 그러한 불길함을 말합니다. 그때 왜 흑인 아줌마가 나타났는진 아직까지 의문입니다만 별탈 없이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왜 향을 피우는지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향은 심신을 안정케 하지만 떠도는 귀신들, 수호신들, 각종 신이나 그러한 족속들을 부를 때 혹은 그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 쓰인다고 합니다. 에러님의 사연입니다. 리오칸. 안녕하세요, 왓썸님. 언제나 공포라디오 아주 잘 듣고 있는 애청자 중에 하나, 에러라고 합니다. 왓썸님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공포라디오 채널들을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다가 구독을 누르고 지금은 왓썸님 방송만 보고 듣고 있네요. 일단 가볍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딜 가서 기가 약하다, 기가 허하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아주 세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선 평범한 휴학생이자 직장인 여자입니다.
언젠가 제 사연도 공포라디오에 한번 제보해봐야지 하고 벼르던 차에 왓섭님의 라이브를 보고 나니 이렇게 카페에도 가입하고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천주교 신자라서 직접 점집을 가거나 뭐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아는 것은 어머니의 이모님들, 이모 할머니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용화되는 무당님께 아주 옛날에 전화를 해서 가족들 전체의 사주를 보다 저희 외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님이 청기누설은 금지되어 있고 당신이 걱정하는 두 가지를 대충 알려준다며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첫째, 지금 무릎이 많이 아프지 않냐고. 그것도 오른쪽. 그건 당신이 남편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슬퍼해서 할아버지께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할머니의 오른쪽 무릎 앞에 앉아있어서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이니 그만 슬퍼하라는 말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당시 자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던 저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첫째 외손녀는 양쪽 가문의 조상들이 지키고 있어 무탈하겠지만 해외 쪽으로 보내야 명이 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듣거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겪은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유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겪었던 일들을 곧이곧대로 봐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연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겪은 일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 다양하게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이 참 많았네요. 기회가 되면 차차 하나씩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 첫 번째 사연, 일본 료칸입니다. 료칸은 일본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일본 전통식 여관으로 다다미가 깔려있고 뭐 그런 숙소 말이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 학교에서 일본으로 단체 교류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고 4명씩 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무려 범생이 조가 되었습니다. 다들 공부 좀 하고 조용한 아이들이었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거의 여행 기간 내내 책자란 책자는 다 사모으고 뭐 그런 분위기의 조였거든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쓸 내용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여행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희 교장 선생님은 스윗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분이셨거든요. 화이트데이엔 전교생에게 사탕을 돌리기도 하시고 고민이 있는 아이들도 잘 챙기시고요. 물론 사각지대가 있긴 했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체험학습에서도 단 한 명의 부상자나 미아 없이 깔끔하게 통솔하셨죠. 일종은 규슈 쪽을 도는 것이었고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가서 그 주변 곳곳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계속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도시인 나가사키로 갔고 문제의 료칸으로 가게 되었죠. 그 료칸에서 총 3일을 묵을 예정이었고 그것은 온천이 있는 전형적인 일본 전통 료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배정이 났을 때 저희 범생이 조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복도의 거의 끝부분이었고 저희 옆방인 제일 마지막 방에는 학교에서 시끄럽기로 소문난 일명 일진 아이들이 모인 방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행은 거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요. 시끄러울 게 분명한 그 방, 그리고 그 바로 옆방이 저희 방이었습니다. 뭐 맞은편 방은 없었기에 소음은 저희와 저희 옆방 정도나 괴로워할 법했죠. 아래층은 로비였고 위층은 누가 있는지 몰랐으니 일단 걱정은 저희 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첫째 날은 유독 시끄럽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조는 잠을 거의 못 잔 수준이었고 강행군을 마치고 다시 숙소에 돌아왔을 땐 거의 떡실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명 다 씻자마자 잠이 들었죠. 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발코니에는 테이블과 좌식 의자가 있었고 슬라이딩 도어, 흔히 말하는 옆으로 미는 문이었는데요. 좀 오래된 료칸이었는데 문이 정말 무거운 나무 재질이어서 중학생 여자애들이 열기엔 좀 뻑뻑하고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상처럼 올라간 곳에 TV와 장식용 식물 같은 것이 있었고 옆쪽으로는 벽장과 붙박이장이 있었죠.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료칸의 직원들이 이부자리를 다 정돈해 주어서 이불 4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A, B, C, D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자리는 D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1번 하면 귀신, 또 귀신 하면 1번 아닙니까? 당연히 귀신 이야기를 여행 내내 엄청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벽장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 벽장 공포증이 생기겠다며 저 자리를 제게 떠넘긴 것이었죠.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가 조상님들이 지켜주는 저는 두려움이란 게 없었고 위험한 짓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로 해를 입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순순히 벽장 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귀가 밝은 저는 새벽 2시쯤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맨 앞자리 A쪽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깨어있더라고요. 야, 너 왜 깨있어? 내일 선생님이 엄청 걷는다고 완전 푹 자고 오랬는데. 그렇게 물으니 친구가 어둠 속에서 말하더라고요. 발코니가 계속 열려. 전 이때까지만 해도 얘가 꿈을 꾸나 했습니다. 무슨 귀신이냐 싶어서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자리를 바꿔주고 자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도 겁이 많아서 벽장이 싫다면서 벽장에서 제일 먼 곳에서 잔다 했던 친구가 군말 없이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잠에 빠져들었고 저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있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그저 놀랐을 뿐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밀어야 할 만큼 움직이기 힘들었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려있어서 일어나자마자 든 생각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열었나 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았을 땐 정말 어보가도 모를 정도로 다들 떡실신이 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그 말의 정의가 뭔지 딱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우기도 그래서 혼자 일어나 문을 닫으니 그 드르륵하며 나무 긁히는 소리에 그제서야 한 명이 깨서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에러야 뭐해? 더워서 문 열었어? 안 그래도 좀 춥더라. 꼭 닫아. 라고 말하곤 다시 딥슬립. 솔직히 2월에 발코니를 열고 잘 만한 날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본은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2월이었습니다. 엄청 추웠는데. 그렇게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니, 문이 열리는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깼을 땐 정말 내가 꿈을 꾸나 싶었고 드디어 내가 미치는 걸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름이 돋더군요. 잠이 다 달아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또다시 잠이 들었을 땐 더 이상 열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문 쪽에 저희 조 아이들의 무거운 가방을 다 받쳐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그대로 잤죠. 정말 다시 생각해도 겁이 좀 없긴 하네요. 그런 걸 보고도 다시 잠이 들 정도라니. 하지만 이건 정말 약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엔 애들이 무서워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날이라고 그에 걸맞게 정말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곤 방으로 돌아갔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찍 잠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을 털어 산 유명한 편의점 음식들과 음료수, 술이 아니고 정말로 음료수요. 음료수를 잔뜩 늘어놓고 롤링페이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새벽 1시쯤이 되었길래 그 당시에 저희에겐 정말 밤샘이란 게 없던 어리고 순진한 중학생들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었고 핸드폰도 뭐 로밍 같은 게 있었나? 그때가 원글에 텔미가 나오기 전이었으니 꽤 오래됐죠. 아무튼 보급화된 그때도 아니라 폰으로 뭘 할 수도 없었고 일찍 잠에 들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1시, 2시 그 사이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또 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발코니 문은 애초에 가방으로 다 막아놨고 벽장이 열리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옆방 때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옆방. 그 일진들 때문이죠. 시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뭘 집어던지고 노는 건지 깨지는 소리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뛰고 벽을 드럼치듯 막 두드리고 정말 네 명이 다 깨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혹시 다른 방인가 싶어 다른 쪽 벽에 귀를 대보았지만 그쪽은 정말로 고요 그 자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그 옆방에서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면 아까 저희가 편의점을 털 때 편의점 옆쪽 술 자판기에서 그 방 아이가 술을 뽑으려는 것을 보았거든요. 다들 화가 좀 날 대로 난 상태였지만 참았습니다. 뭘 던져서 깨부수며 술을 마시고 노는 아이들인데 그 방으로 따지러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요. 그리고 옆방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부르면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뻔했으니까요. 그 친구들 그냥 일진이 아니라 여자 중학교였지만 일진 아이들은 몰려다니며 왕따 시키고 화장실 끌고 가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엮이는 걸 사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는 마지막 날은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완전히 센 건 아니고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 진짜 지쳐서 골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만든 주범들, 그 난리를 피우고 죽진 않았나 싶어 옆방을 가보았습니다. 신나게 놀았으니까 뭐 이젠 집에 가는 게 신나는지 웃고 떠들면서 가방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 일진 무리 중에 하나가 저희 반이었고 저는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아는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했죠. 야 일진아, 도대체 새벽 내내 뭐하고 논 거야? 옆방에서 진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다. 야 재밌었냐? 너네 술 마셨어? 그러자 어이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에 있던 일진 무리들 넷이 모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더니 소리를 지르며 다들 뛰쳐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멍청하게 벙쳐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한다는 말이, 야, 너 진짜 소리 들었어? 장난하지 마. 너 진짜 구라면 뒤진다. 내가 뭐 때문에 구라친다 그러냐? 우리 방 애들 너희들 때문에 다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자다가 새벽 내내 고통받았는데? 우리 방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자 걔들이, 그 무섭던 애들이 울더라고요. 정말 어린애들처럼 엉엉 소리내면서 울면서,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야 어떻게 들어가, 이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니들 뭐해? 장난하냐?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니들이 술 먹고 깽판 부려놓고 뭐. 이러니까 유일하게 울지 않고 그래도 공포에 질린 듯한 얼굴로 손톱을 깨물던 그 저희 반이었던 녀석이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하는 말을 듣곤 저도 굳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우리 어제 이 방에서 안 잤어. 너 내가 자판기 앞에 있어서 술 산 줄 알았구나. 나 술도 못 샀어. 그거 고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귀잡혀서 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온 날, 둘째 날 발코니 문이랑 벽장 문이랑 다 열리고 화장실 문이 막 혼자 닫히고 그래서 도저히 못 자겠어서 어제는 다른 방 가서 잤단 말이야.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순간 저도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얘들이 울면서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이 마지막이라 이제 다들 저녁 때 배 타고 내일 아침이면 빠이빠이 하고 다들 집에 갈 텐데 말이죠. 저희 8명은 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보다 다른 방보다 빠르게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저희 8명의 추억 아닌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프 같은 아이들인데 이젠 다 연락이 되지 않지만 아마 이 얘기를 다시 들으면 다들 다시 그 생각이 나서 떨지도 모르겠네요. 제 첫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오래도 묵혀둔 이야기죠. 주변 친구들은 무서운 이야기 정말 싫어해서 이런 이야기는 뻥끗하지도 않거든요. 많이 안 무서웠을 수도 있고 글쎄요. 어땠을진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봤습니다. 그럼 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바비님의 사연입니다. 움직이는 앤틱 인형. 안녕하세요, 왓썸님. 전 이태리 밀라노에 살고 있는 44살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한국 교민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면서 재미있게 왓썸님의 공포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제가 이태리에 살면서 이상한 경험담이 생각나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제 친구의 집에서 겪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태리 꼬모라는 큰 강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러시알 크로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소문난 곳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오래된 앤틱 인형을 20년이 넘게 수집하는 이태리 인형 컬렉터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진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자기 집에 좀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간만에 그 친구가 사는 꼬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솔로이며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200평이 넘는 고풍스러운 집에 살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큰 정원이 딸린 2층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죠. 가끔은 친구들과 주말 모임을 하면 그 친구의 집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의 집 1층은 큰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그리고 지하 창고로 통하는 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의 분위기는 뭐 일반적인 유럽풍에 친구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앤틱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별 특별한 것이 없지만 집 2층에는 두 개의 손님방과 큰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과 2층 방 안엔 몇천 개가 넘는 40년대부터 70년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지에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앤틱 인형들과 60년대에 만들어진 바비 인형들이 정말로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박물관 수준이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날 제 친구의 집에 간 날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저와 같이 골동품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인형 중에서 60년대에 만들어진 바비 인형 하나가 자꾸만 자기가 놓아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친구의 말에 조금 의심이 들긴 했지만 여기 이태리에서는 골동품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많기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날 밤 저희는 그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바비 인형을 장식장 밖 2층 거실 탁자 위에 놓고선 인형 스탠드의 아래를 분필로 탁자에 그려 표시한 후 저는 2층 손님 방에 그리고 그 친구는 1층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탁자 위를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로 인형의 위치가 변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 친구에게 저 인형을 빨리 태워버리라고 했지만 제 친구는 인형을 다시 장식장에 넣더라고요. 당연히 고가의 앤틱 인형을 수집하는 컬렉터들에겐 아무리 인형이 움직인다 해도 무서움보단 인형의 희귀성이 더 우선이기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아침 내내 꼬모의 강가를 산책하며 그 인형과 그와 비슷한 사례의 유럽 인형과 일본 인형들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점심때쯤 그 친구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스극스극하는 이상한 소리에 부동자세가 되었고 조금씩 걸음을 옮기며 소리가 나는 2층 거실로 살금살금 향해 보았습니다. 계단을 반쯤 올라온 저희들은 머리만 빼꼼 들어서 2층 거실의 장식장들을 훑어보았고 그 바비 인형이 있는 장식에 눈을 돌린 뒤 완전히 미친 듯이 1층으로 뛰어내려와서 집 바깥의 정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바비 인형이 장식장 안에서 돌 스탠드와 함께 같은 자리를 스극스극 소리를 내면서 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진짜 이런 이상한 현상을 본 저희들은 신기함보단 무서움이 지배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제 친구와 저는 40대인데 이 40대 중년 아저씨 둘이서 계단에서 무언가에 놀라서 후다닥 뛰어내려온다는 모습이 아무튼 저는 제 친구에게 저 바비 인형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인형은 또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너의 다른 컬렉션 인형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뭐 저의 짧은 귀신 지식을 털어놓았고 결국 친구도 동의한 듯 그럼 태워버리자 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소금을 준비했고 제 친구는 집 근처 성당에서 성수를 준비한 뒤 거실 2층으로 올라가 그 바비에게 소금과 성수를 무지하게 뿌리곤
집 밖에 뒷정원으로 가져와 바베큐를 구워 먹는 큰 화로에다가 흰날을 붓고선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조금 아쉬워하더군요. 내가 저 바비를 90유로를 넘게 주고 샀는데 아깝다, 망할 귀신 하면서요. 그 후부터 그 친구와 저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앤틱 시장에 갈 때마다 그 친구는 구입하는 인형이나 소품들에 소금이나 성수를 마구 뿌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리키스님의 사연입니다. 1번 연수 중에 겪었던 일. 안녕하세요, 리키스입니다. 이번엔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하나 써볼까 합니다. 저희 학과는 신입생들에게 해외 연수라며 중국이나 일본을 보내준다는 선배들의 말에 별 기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일본, 또 그 위 선배들은 중국에 다녀오셨다기에 당연히 저희도 중국일 줄 알았거든요. 저는 중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야지 하고 있던 차에 과대가 일본에 간다고 갈 사람은 투표를 해달라며 공지를 올려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잽싸게 여권 사진 찍으러 가고 부랴부랴 여행용 캐리어도 사고 환전도 하고 정말 설레는 가슴을 부여잡고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해벌쭉 웃고 있었죠. 해외여행을 늘 가고 싶다 꿈만 꾸었는데 하물며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일본을,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자기가 쓸 돈만 가지고 가면 되는 여행. 이건 정말 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본 여행을 가기 전까지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할 줄은 알긴 하는데 반쪽짜리였거든요. 일본어를 말하고 들을 수는 있는데 쓰고 읽질 못해요. 네. 한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는 배를 타고 떠나 일본의 땅을 밟았습니다. 친구들은 배멀미로 죽어나갈 때 저는 로밍이나 하다못해 와이파이도 구해오지 못했다는 멍충함에 좌절하고 있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들른 곳은 신사와 절이 근접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규모가 꽤 커서 자유시간이 1시간 정도 주어졌습니다. 처음 입구를 들어서자 뭔가 바깥과는 다른 청량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차이였는데 입구의 안쪽은 무언가에 보호받는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굉장히 공기가 맑게 느껴졌습니다. 뭐 그 주변이 온통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일본어 못하니까 너 따라다닐래 통역해줘 라고 따라붙은 친구 네다섯 명을 주렁주렁 달고선 저를 다 구경하고 나와 신사를 구경하고 거기서 TV에서나 보던 그 희고 붉은 하카마라고 하던가요? 하여간 무녀복을 입으신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분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사진도 같이 찍고 기념 삼아서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참배도 해보고 건강을 기원하는 부적도 샀습니다. 그러다가 한 건물에서 나오시던 다른 무녀복을 입은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 도중에 어디선가 4살에서 한 7살 정도의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르르 웃는 소리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천으로 된 공 있지 않습니까? 안에 솜하고 방울이 들어있어서 바닥에 던지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그걸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아무런 생각 없이 여기에 아이들이 있나 보다 하고 말했더니 그분께서 조금 놀라시며 아이들 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그분께서 저를 바라보시다가 잠시 기다리라 하시더니 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나오실 쯤 되니까 깨르르 웃는 아이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곱게 접힌 흰 종이를 주셨습니다. 일반 종이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한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더 거친 느낌이랄까요? 그런 얇은 종이였습니다. 그것을 건네주시면서 저에게 이걸 몸에 지니고 있다가 노랗게 변하거든
불에 태워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물었지만 그분은 그저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제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은 그 앞에도 뭐라 뭐라 하셨는데 그건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곤 감사하다고 웃었고 그분은 제 손을 잡으시며 힘들더라도 밝은 마음을 잃지 말라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다기에 뭐 대강 할 수 있는갑다 생각했던 건지 무녀분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뜨악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겁나게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얘기 있어? 저 사람이 뭐래? 뭐 산 거야? 방금 뭐 한 거야? 우아우아 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조금 웃기기도 했고 왠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읽고 쓰기도 가능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휴. 저는 그분께 받은 종이를 어디에 넣을까 하다가 폰과 케이스 사이에 넣어두었습니다. 케이스 안쪽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일정을 마치고 호텔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었습니다. 한 방에 두 명씩 묵었는데 다른 친구 A가 같이 묵고 있는 B라는 친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제 룸메가 또 A랑 친해서 A가 저에게 방을 바꿀 수 있냐 물었을 때 저는 알겠다며 방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방을 바꾸고 B와 깔깔거리며 이야기하며 짐을 풀고 샤워하려고 옷을 꺼내자마자 찾아온 편의점 털이범들에게 질질 끌려나가서 근처 편의점 가서 읽지도 못하는 와중에 직원분께 이것저것 물어봐가며 장 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귀찮으셨을 법한데요.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었죠. 아휴,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사람이 더 있었으면 더 죄송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편의점을 털고서 방으로 들어와서 진짜 씻으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소름이 돋았지만 날이 더워서 땀이 많이 난 상태여서 빨리 씻고 싶었습니다. 하, 이때 눈치채고 나갔어야 됐어요. 욕조 안으로 들어가서 샤워 커튼을 치고 고개를 숙여 눈을 꼭 감고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 부스의 불이 팍 꺼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있으면 완전히 까맣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호텔 정전인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린스를 헹구고 머리를 쓸어 올려 뒤로 넘기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뜨는 순간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웬 여자 귀신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서 시뻘겋게 충혈된 눈, 그 눈을 부릅뜨며 사배간이 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희멀건 얼굴만 둥둥 떠다니듯 나타나서 헛숨을 들이키면서 속으로 딱 비명을 질렀으나 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못 본 것처럼 몸을 돌리곤 더듬더듬 샤워 커튼을 젖히고 조심스레 욕조에서 빠져나와서 세면대 쪽 선반에 올려둔 폰을 집어들곤 후레쉬를 켜고 문을 열어보니 방 전체 불이 꺼져 있었고 친구는 보이지 않았고 저는 불이 꺼진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룸메 이 자식이 호텔방의 키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걸 꽂아야 방에 불을 켤 수 있는데 말이죠. 이 자식이 그걸 뽑아버렸으니 불이 켜질 리가 있나요? 순간 화가 솟구쳐서 이 새끼 돌아오면 후려친다 하고 속으로 불을 뿜으며 폰으로 너 이 새끼 열쇠 갖고 어디로 튀었냐 카톡을 날려대었더니 방에서 까톡 소리가 나더군요. 망할 자식 같으니 핸드폰을 놓고 간 거죠. 친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화가 나서 귀신의 존재도 잊고 있던 저는 시야 구석에 보이는 거꾸로 매달린 여자의 형체를 보며 하, 맞다 귀신. 아이씨 뭐 됐다를 연신 외쳐댔습니다. 여자는 어깨의 측면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만 90도로 돌린 채 그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몸도 다 못 씻었는데 이대로 나갈까? 안 씻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저 여자랑 얼굴을 맞대고 있자니 내 심장이 먼저 터질 것만 같고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친구가 와서 불이 켜지더라도 어차피 들어와야 하고 또 다른 방에서 씻기도 뭐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뜸 친구 방에 쳐들어가서 너네 화장실 빌린다 하기에는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뭐하잖아요.
게다가 이때는 제가 귀신을 볼 줄 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 밝힐 성격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때 그냥 나오지 왜 다시 들어갔는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자신을 후려쳐버리고 싶습니다. 네. 결정을 내린 저는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세워둔 뒤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걸 속으로 연신 외치며 욕조에 들어가서 린스를 하기 전에 바디워시를 짜서 거품을 내놓은 샤워볼을 집어들곤 몸을 씻었습니다. 귀신은 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듯이 눈동자까지 굴려가면서 저를 빤히, 아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겠어요? 귀신 아가씨. 떨리는 와중에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이 말이 웃겨서 혼자 피식 웃으며 샤워기를 집어들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여자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여자는 저를 보며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입을 열고 말하더군요. 나 내가 보이지, 그치? 나 보이지. 쇠를 긁는 듯한 하이톤의 목소리로 절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자는 제가 자신을 본다고 확신하는 듯 연신 보이지 속삭이듯 빠르게 말하며 깔깔 웃어대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반으로 갈라지듯 입술의 양끝이 갈라지며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다란 혀를 날랭거리며 연신 제 몸을 할 듯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몸에 닿는다고 느끼는 순간 소름 돋고 한기가 느껴져 저는 결국 악소리를 내며 후다닥 수건을 집어들곤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귀신은 커다란 혀를 날랑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나오니 라면 냄새가 솔솔 났고 왼수 같은 친구놈은 바닥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그리고 뛰쳐나온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길래 후다닥 옷을 입고 태연이 라면 국물을 맛보며 크 하고 있는 친구의 등짝에 힘껏 스매싱을 날렸습니다. 아주 찰진 소리가 나면서 친구는 악소리를 내며 파닥거렸습니다. 친구놈은 아프다고 짜증냈고 저도 덩달아 승질을 냈죠. 야, 방에 사람이 있는데 왜 방귀를 빼가, 이 미친놈아! 친구는 그 말에 뭐가 잘못이냐며 자기가 나가면 문을 못 열고 들어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바라보길래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멍충아, 왜 이렇게 호텔 키가 길쭉하게 생겼겠어? 그리고 왜 저기다 꽂아놓으라고 했겠냐고. 저기 안 꽂혀있으면 방 불을 못 킨다고. 단순히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고. 친구놈은 아 진짜? 쏴리 하고 끝냈고 저는 씩씩거리다가 사온 푸딩을 먹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부들부들한 푸딩은 최고였습니다. 그 화장실 귀신은 웬일인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안심하고 그 뒤로 저희 방 화장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친구가 새벽 3시쯤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거울에 정체 모를 하얀 것이 순간 비추어졌다면서 자기가 헛것을 본 걸까, 아니 귀신일 거야, 내가 귀신을 봤어, 우악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상당히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흰 종이가 노랗게 변해 있길래 태우기 전에 한번 펼쳐보았는데 일종의 부적 같아 보이더라고요. 뭐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무속에 종사하시는 아는 분께 여쭈었더니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추측이지만 아마도 그것이 저를 보호해 주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저 호텔 여자 귀신 다음엔 귀신이 말을 건다든지 건드린다든지 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무녀분들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귀신의 언어 모두 다 일본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큐브가이님의 사연입니다. 안개. 안녕하세요, 큐브가이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고 가끔 가다가 제 주변에 달라붙는 귀신들을 떼어내느라 바빠 사연을 보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시간이 좀 나서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올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괴현상과 싸우고 또 제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잡귀들을 사원에서 받은 부적으로 쫓아내느라 바쁜 와중 저에게 새로운 여친 누님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사람이고요. 나이는 21살입니다. 제 나이가 31살, 딱 10살 차이 나는 여친을 얻은 것을 주변 친구들은 저더러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라 말합니다. 서른이 좀 길었네요. 사실 자랑질 좀 하고 싶어 서른을 좀 썼습니다. 2주 전, 한국에서는 절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야, 나 다음 주에 결혼한다. 오, 그래? 결혼 축하한다, 야. 너 같은 바람둥이를 어떤 여자가 데려가나 걱정했는데 드디어 가는구나. 뭔 개소리야. 그나저나 너는 파이어에그 프렌드라는 놈이 베트남에 있던 이유로 친구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느냐? 아무튼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마치고 베트남 갈 거니까 네 여친이랑 같이 나와. 내가 만난 거 쏠게. 뭘 한다고 니 깟 놈이 쏜다 만다, 야. 그럼 다음 주에 도착하면 연락해라. 알겠다, 이 도둑놈아. 이런 통화를 하고 저는 한동안의 휴가를 내었고 일주일 후 친구와 친구 아내분이 신혼여행으로 제가 있는 베트남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낭공항으로 여친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각자 자신의 여친과 아내분을 인사시켜주곤 사파로 향했습니다. 사실 다낭도 좋지만 이곳에 온 이후로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사파에 가자고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거든요. 이에 친구는 좀 발끈했지만 친구의 아내분 덕에 사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슬리핑 버스를 타고 사파로 출발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3시간, 1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습니다. 거의 하루를 허비해 도착한 사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매일같이 바다만 보다가 이 높디 높은 산을 보니 뭔가 굉장히 웅장했고 역시 자연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었죠. 그곳 사파는 산이 정말 많았고 아름다운 광경 때문인지 세계 곳곳에 트레킹족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파의 하이라이트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중간중간 산악인들을 위한 휴식처도 있었고 작은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 산이 예쁘네, 저 산이 멋있네 하며 예약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희 커플과 친구 내외는 각자의 짐을 풀고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서 친구가 가져온 부루마블도 했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화투패로 고스톱을 치기도 하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죠. 어느덧 저녁이 되어 밥을 먹고 잠깐 쉬려는데 친구가 이러는 겁니다. 아, 큐브야. 아,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고생 생고생 개고생해서 왔는데 방에만 틀어박혀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있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냐? 아, 생각해보니까 뭐 그것도 그렇네. 근데 안개도 꼈고 해도 다 저물었는데 어디 나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야, 트레킹 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탐사 정도만 하자는 거지. 친구의 한마디에 저는 반대를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대화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진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친구는 애인과 아내에게 탐사라는 명목으로 밖으로 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언제 안개가 걷혔는지 듬성듬성 불이 켜져 있는 마을은 정말 소박하고 예뻤습니다. 그래도 가로등이 별로 없는 산악지역이라 손전등 하나와 저의 백팩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탐사를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니 다시 안개가 드리우기 시작했고 결국 채 20분도 안 되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야, 좀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숙소까지 어떻게 가지? 그러게. 그냥 이 자리에서 안개가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저와 친구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려보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잡귀가 제 주변에 있는 느낌도 아니었고 무언가 조금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하며 주변에 집중해본 결과 기분이 왜 이상했는지 알았습니다. 그건 주변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서 있던 곳이 마을 한가운데였는데 사람의 목소리와 그 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저녁 8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우린 지금 마을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8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 소리는커녕 풀벌레 소리조차 안 들리네. 내 귀가 이상한 거냐? 아니, 나도 그래. 아니, 아까 몇 분 전만 해도 여행객들이랑 주민들 떠드는 소리 들려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니 갑자기 오싹해지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소리는 마치 안개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부는 느낌도 없었고 그저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너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난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앞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친구의 이 한마디에 저 또한 친구가 들린다는 소리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들리는 소리론 꽤 먼 거리에서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웬 말발굽 같은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했고 이건 왠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친구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야, 손전등 꺼. 친구는 손전등을 껐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암흑과 안개뿐이었고 들려오는 것은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와 함께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염소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염소의 울음소리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표현밖에 맞는 게 없는 것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는 염소가 죽을 때 내는 소리? 매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염소가 내는 단말마의 비명소리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소리가 발자국 소리와 함께 메아리치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도망치려는 말을 하려고 옆을 보았는데 친구는 처음 겪는 괴상한 일에 패닉이 온 건지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려고 다급하게 가방을 열어보았는데 제가 미친놈이었죠. 아까 짐 정리한다고 가방을 잠깐 풀은 적이 있었는데 숙소에 부적을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대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호신용 무기가 들었습니다. 그건 제 톰파였습니다. 저의 습관 중 하나가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이 무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급한 대로 이걸 들고 여차하면 싸울 기세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어디에서 그런 정신력이 생겨난 건지 모르겠지만 새 신랑이 된 친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소리가 들리고 정말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멘탈이 나간 친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임마 정신 차려.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새끼야. 네 마누라 생각해서라도 정신 꼭 붙들어 잡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곤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실루엣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무언가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동물은 아니었고 사람 같은 형체가 엎드려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보니 마치 인간과 흡사하지만 손으로 보이는 그것은 말발굽 같아 보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은 달빛에 비춰진 안개 속에 손으로 보이는 그 실루엣이 사람의 손처럼 손가락이 아닌 뭉뚝한 사각형 기둥이 손목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또 쉴 새 없이 우러대는 그 염소 소리와 뭔가를 찾는 듯 발굽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손과 발. 저는 그것의 기괴한 모습과 목소리에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뭐랄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가 있었으니까요. 아까 언급했듯 저는 가방 속에 부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형태가 없는 귀신이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은 싸울 수 있다는 뜻이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경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무기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곤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다시 주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행자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개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저는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서야 친구가 정신이 들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무기를 다시 가방에 넣고 근처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사와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진정을 했고 저희는 무사히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이 사건을 저의 여자친구와 친구의 아내분에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나머지 휴가를 안전하고 재미있게 보냈고 지금도 그 친구와 연락을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두서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펠릭스님의 사연입니다. 독일 여관방의 군인 귀신. 안녕하세요, 왓섭님. 펠릭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인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우리나라 군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군인 귀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3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쪄 죽을 듯한 더위가 한창이던 2011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 때 학원 PC방 집을 햄스터 쳇바퀴 굴리듯 반복하며 살아오고 있던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군요. 엄마,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없이 비행기표를 짠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오, 비행기표? 그 비행기표는 아버지가 6개월 전에 7박 8일짜리 독일행 항공 티켓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출발 4일 전부터 이것저것 필요한 것과 새 옷 등등을 사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저에겐 3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당시에 고3이었고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참 아쉬웠습니다. 갔다 온 후에 형이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우리가 없는 동안 자기 세상이었다고 참 좋아하더군요. 약 11시간을 날아 도착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우린 출발하기 전날 봐두었던 여행지로 렌트카를 타고 향했습니다. 독일.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모든 장소가 어느 화보집에 나올 것처럼 삐까뻔쩍했고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곳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독일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기 전까진 말이죠. 돌아가기 전날, 우리 가족은 독일의 어느 시골 마을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고 호수를 감상하며 여행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묵을 숙소를 찾고 있었는데
어제 보이는 여관마다 방이 다 찼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러다 길바닥에서 자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던 찰나 어느 골목길에 빛이 들어온 낡은 간판이 켜진 여관이 눈에 들어왔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관에 들어가니 허름하긴 했지만 뭔가 분위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굉장히 기쁜 표정을 한 동행인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한국인이셨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에서 동포를 만났다는 일에 기뻐하며 주인 아저씨의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어떤 방으로 하시겠어요? 3인실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물음에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죄송한데 지금 남은 게 1인실 두 개밖에 없어서요. 따로따로 자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저씨는 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물었습니다. 어떡하지? 한 명은 따로 자야 된다는데? 어머니와 저는 상관없다는 듯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방 열쇠 두 개를 주셨고 하나는 부모님, 나머지 하나를 제게 주시려 하다가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찝찝한 표정을 지으시고는 열쇠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그런데 절대로 뭔가 막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 뜨지 마. 전 그냥 장난삼아 들었는데 아주머니 표정은 사뭇 진지해 보였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길에 아버지께서는 타지에서 만난 동포에게 장난이 심하시다라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는 갈아입을 속옷과 세면도구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책상엔 성모 마리아 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싸한 한기. 저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만 갈아입은 채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그리고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는 충전 중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중얼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두 눈동자뿐. 그렇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죠. 저는 두 눈동자를 굴려가며 소리의 진원지를 찾고 있었는데 제 발밑에 무언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살점이 뜯기고 뼈가 드러난 손이. 이내 남은 한쪽도 올라왔는데 남은 한쪽은 아예 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천천히 올라오는데 머리엔 특이하게 생긴 철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모는 한쪽이 깨져 머리가 다 보였습니다. 구멍이 난 머리가 말이죠. 머리를 숙인 채 침대로 올라와 저에게 다가오고 있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 저것은 빠르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천천히 올라오고 있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툭 하고는 그것이 제 허벅지를 잡았습니다. 그때 허벅지에 느껴지는 차가움과 코를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가 느껴집니다. 남은 한쪽 손은 침대 시트를 잡고 제게 기어오더니 철모에 가려 보이지 않던 얼굴을 서서히 들더군요. 얼굴은 하얗습니다. 아니요, 하얗다는 말보다 창백하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목에는 칼에 베인 자국이 있었고 입에는 피가 한 줄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눈 깜짝할세 제 눈앞에 얼굴을 들이대더군요. 그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손을 제 배에 올리고는 천천히 제 배에서부터 천천히 쓸며 제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배에서부터 얼굴까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러더니 그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저는 그냥 눈물만 그렁그렁 맺힌 채 그와 눈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다시 힘을 주니 몸이 천천히 움직이더군요. 전 그의 얼굴을 피하려고 울먹이며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제 고개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리고는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고 다른 가슴 쪽엔 십자가 모양의 어떤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손에는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그는 칼을 높이 들고 수차례 제 가슴을 찍어내렸습니다. 제가 비명을 질렀고 정신을 차리니 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선 제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안심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동안 흑흑거리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여기 빨리 나가야 돼요. 여기 제 방에 뭔가가 있어요. 그날 저는 나이 16살을 먹곤 부모님 사이에 끼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여관 안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제가 어제 본 것을 이야기했고 그걸 다 들으신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마치시곤 주인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자초지정을 들은 주인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인수할 때 전 주인한테 들었던 얘긴데 그 방이 세계 2차 대전 때 어느 독일군 병사가 자살한 방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막 귀신 봤다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찝찝해서 십자가랑 성모 마리아상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방이 다 차도 이 방은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전 주인의 했던 말이 또 이러했습니다. 제가 잤던 그 방에서 어느 독일군 병사가 자살을 했는데 그 병사는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소꿉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꿉 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커가며 서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고백도 하기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그는 징집돼서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훌륭한 공을 세웠던 그는 훈장을 받고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왔고 지금이라도 고백하려고 그 소꿉 친구를 찾아보았으나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실연을 당한 그는 방에서 울다 지쳐 칼로 목을 그어서 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부모님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와도 한동안 부모님 곁에서 잠을 자야 안심이 되었었습니다. 사거리의 청년님 사연입니다. 심령 스팟 어플을 깔고 나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왓섭님. 요즘도 섭님 이야기 들으며 열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사이타마현에 살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작은 술집에서 알바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때라 돈이 좀 더 되는 심야 알바를 했었습니다. 평일이면 12시가 조금 넘어서까지 그럭저럭 손님이 있었는데 대부분 막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 1시 이후에 사장님도 일찍 들어가시면 첫 차가 다닐 때까지 선배와 단둘이 시간 때우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처음엔 가족은 어떻게 되냐, 한국 어디에서 살다 왔냐, 서로에 관해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애초에 서로 관심 있어서 물었던 것도 아니었던 데다 몇 달이 지나니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주거니 받거니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마침 가게 옆이 무덤가였던 터라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하루는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 사실은 우리 가게에서도 귀신이 나온 적이 있거든. 손님 중에 A씨 있잖아. 그 사람이 박수무당인데 여기 창고에서 죽은 사람이 보인대. 다른 손님 중에도 봤다는 사람이 있었고, 예전에 너 들어오기 전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꼭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선배가 갑자기 겁을 주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죠. 선배, 진짜 저 무서운 얘기 좋아하긴 하는데 겁도 되게 많거든요. 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너 그 어플 알아? 그걸로 한번 확인해보자. 선배가 소개해준 어플은 이와쿠즈키 푸켄, 사정이 있는 집이라는 제목의 어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심령 스팟이나 귀신 들린 집을 찾아주는 그런 어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제 핸드폰에 깔려 있고요. 우리 가게가 귀신 나온다고 유명해서 아마 그 어플에도 우리 가게 나올걸? 지금 바로 깔아봐. 진짜요? 반신반의하며 어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깔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내의 각 지역 심령 스팟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그 가게 역시 정말로 어플에 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선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혼자 가게 못 보니까 선배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저는 무섭다고 응석을 부리고 착한 선배는 알겠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때우고 우리는 첫차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하루는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뒹굴거리고 있었죠. 이것저것 어플을 껐다 켰다 하다가 얼마 전에 깔았던 그 심령 스팟 어플을 켜봤습니다. 혹시 우리 집 근처에도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았죠. 그랬더니 바로 맞은편 집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앞엔 작은 강이 하나 있었고 그 강의 건너편 대각선 앞 맨션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랐죠. 전 할 일도 없고 또 가까워서 그냥 시간도 떼어볼 겸 근처까지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맨션 앞까지 가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았고 그 맨션 앞에서 어플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상세 정보, 장소, 집, 건물, 라이온즈 맨션, 방 구조, 원룸, 사건 내용, 2000년 땡땡월, 맨션 304호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젊은 남성의 시체 발견. 건물 앞에서 상세 정보까지 보고 나니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전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지만 굳이 심령 스팟까지 가거나 흉가 체험을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션만 대충 보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올 때까지 좀 무섭긴 했지만 뭐 딱히 귀신을 본 것도 아니어서 며칠 있으니 곧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 다음날 가게에서 선배와 그 맨션 이야기를 하며 재밌게 시간을 때웠던 건 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쯤 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기로 결정되어서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김에 여러 가지 버릴 물건들을 대여섯 봉지 정도 맨션의 쓰레기 창고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신없이 남은 짐을 마저 싸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땡땡 맨션에 살고 있는 아무개씨 맞으십니까? 걸려온 전화는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한 3, 40대 정도? 그 정도 되는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디신데요? 저희 맨션 자전거 주차장에 되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이 한두 봉지가 아니고 대여섯 봉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여기다 버리신 건가요? 네? 그럴 리가요? 난데없이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하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쓰레기를 내놓은 건 분명히 저희 집 맨션 안에 있는 그 쓰레기 창고였고요. 이사가면서 이것저것 다 버릴 물건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큼직한 쓰레기 봉지가 대여섯 봉지나 되는데 그걸 누가 다른 맨션까지 가져갔을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신 건데요? 쓰레기 뒤져봤더니 전화번호 써있는 고지서 같은 종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쓰레기들 제 자전거 위에 버려져서 마구 어질러져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자는 점점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쓰레기가 거기 버려진 건 죄송한데요. 저는 진짜 그쪽 맨션에 버린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 맨션이 어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기는 라이언즈 맨션이란 곳인데 저는 304호실에 사는 수직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긴 가깝지 않나요? 이 쓰레기들 마저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버릴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라이언즈 맨션? 라이언즈 맨션이라면 제가 얼마 전에 갔었던 그 강 건너 집안 맨션인데? 땡땡 맨션 암흑이시 맞죠? 이 안에 옷도 있고 만화책이랑 이것저것 다 있는데 이거 당신 거 아닌가요? 옷도 있고 만화책도 있으면 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거기가 있죠? 그건 제가 할 말이고요. 정 못 믿겠으면 와서 한번 보세요. 나 참. 여자는 말하다 말고 갑자기 웃었고 저는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짝 기분이 이상해져서 말했습니다. 그럼 죄송한데요. 그냥 버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크긴 했지만 사실 뭔가 미심쩍고 무서운 마음이 더 컸기에 제가 치우러 가야 했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버렸던 쓰레기 대여섯 봉지씩이나 강 건너 맨션까지 도대체 누가 운반한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그 맨션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선배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혹시 귀신이 장난친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여자가 스토커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전화번호도 그렇고 어떻게 네가 사는 맨션을 정확히 알고 있겠소?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나 제 이름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그 어플을 사용하고 나서 무언가에 홀린 것만 같았던 기묘한 기분이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행님께서 보내주신 체험 실화입니다. 여행 중에 만난 그 아이. 혼자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여행 취미가 독특한 저는 일본에서도 굳이 산골짜기로 들어가 나가노현의 어느 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말 그대로 촌이기도 하고 걸어서 한참을 더 들어가서 그런지 마을에 민박이 단 하나 있더군요. 당연히 손님은 저밖에 없었고 숙박비를 지불하고 방을 보니 일반적인 일본 가정집의 방이었습니다. 평범한 방. 봄 특유의 기분 좋은 햇살과 창밖으로 보이는 눈을 보니 이 시골에 대한 묘한 동경이 있던 저에겐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슬렸던 게 민박이 있고 여기저기에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뭐 부적이 단순히 귀신만 쫓으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애초에 그토록 원하던 레알 시골이 눈앞에 있는데
뭔들 신경 썼겠습니까? 낮 동안 열심히 걸으며 시골의 정취를 느끼다 보니 이 산골짜기의 특성상 해가 빨리 저물어 저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산골짜기라 휴대폰은 연신 통화 불가를 외쳐대며 3G도 못 잡고 TV도 일본어 투성이라 숙소에서 할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손님은 저 혼자. 프론토의 주인 네 분과 이야기를 하다 9시도 안 되어서 숙소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불을 깔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정리하며 잠에 들 때쯤 방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박집 주인인가 싶어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80년대 뻔한 공포영화가 생각나 오싹해져서 냉큼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들 때쯤 다시 들리는 소리. 역시나 라고 해야 하나요?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공포영화 같은 전개냐며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저 소리 때문에 잠을 깨버린지라 조금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든 사람이든 잡히면 보자 하는 생각으로 문 앞에서 다시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갔나 하고 생각이 들 때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도 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 소린 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문의 오른쪽 벽에 붙어있던 창문. 그러니까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불투명한 창문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들었을 땐 창문과 벽이 같은 방향이라 몰랐지만 문 앞에 있으니 확실히 창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어챘겠습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창문은 활짝 열렸고 그 너머로 밤의 산 풍경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귀신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왠지 으스스한 생각이 들어 창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곤 잠을 청했습니다. 소리는 거의 잠들 때쯤 들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의 근원지는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TV가 놓여있던 장식장 부근에서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들어왔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괴성을 지르며 바로 일어나 프론트의 주인방으로 달렸습니다. 민박집 주인을 깨워 귀신이 있다고 방금 방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잠에 덜 깨어 비몽사몽했지만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굳더군요. 이내 주인은 알았다며 주인 방과 제일 가까운 방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는 괜찮을 테니 여기서 자고 짐은 아침에 가져가라 하고 말하더군요. 뭐 여기서 나가봤자 다른 숙소도 없었기에 저는 속는 셈 치고 그곳에서 잤습니다. 허무하긴 했지만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서도 막상 잠은 잘 오더군요. 일어나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고 체크아웃을 할 때 간밤에 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주인께 여쭈었습니다. 저 어르신, 어제 그건 뭐였습니까? 어르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뭐 곤란하시면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실례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어르신의 표정이 단호해 보였기에 포기하고 민박집을 나섰습니다. 주인 네 분은 민박집 밖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배웅해 주신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돌아본 순간 어제 입구에서 보았던 그 부적이 보였습니다. 순간 직감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어 주인분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저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장식장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없이 손가락으로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을 따라가니 흰색 종이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부적이었습니다. 장식장 뒤에 있던 부적, 그리고 그곳에서 들리던 소리, 뭔가 알 것 같았습니다. 아, 역시.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걸 확인한 뒤 쥐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건 노크 소리가 아닙니다. 네?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팔이 없어요. 배뚱님의 사연입니다. 내 삶, 그리고 귀감, 6부. 안녕하세요, 배뚱입니다. 어째 일이 조금 꼬여서 1월 초에 발령받기로 했던 일이 2월 중순 이후로 딜레이가 돼서 백수 아닌 백수가 되어 있네요. 뭐 그 덕에 사연도 조금 더 쓰고 공방도 다니고 이래저래 잘 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조금 산뜻하게 외국에서 본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 중반, 저와 지금의 제 마누라는 같이 호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의 장인장모님 허락을 받고 상견례 아닌 상견례까지 하고서야 둘이 같이 온 것이니 저희는 떳떳한 동거 생활이었네요. 본래의 계획은 2년 정도 생활하고 오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사정이 생겨서 1년 만에 귀국해버리긴 했지만요. 그 1년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첫 정착지는 시드니였습니다. 시드니의 체스 우드라는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부촌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돈을 벌고 또 시드니 학교에서 단기 어학 공부도 하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드니에 정착 후 두 달 남짓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가위나 악몽 같은 것은 거의 꾸지 않았고 동네도 워낙에 부촌인지라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으슥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기에 저의 귀감의 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심하고 하루하루 충실했는데요. 너무나도 뜬금없이 당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이었고 마누라는 미술 과외를 해주러 출장을 간 상태였거든요. 낮잠을 늘어져라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리게 된 겁니다. 귓속에서 구하는 지진 소리가 들리더니 발끝과 손끝부터 경직이 되었고 최후의 발악을 해봤으나 지고 말았습니다. 가위에 딱 눌리고서 드는 생각은 역시나 하... 가위에 또 눌렸구나. 오랜만이네. 그리고 나서 바로 드는 생각이 근데 여기 호주잖아. 혹시 귀신이 외국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양이 그녀의 스파르타식 가위 훈련에 이미 완벽히 적응한 가위 눌리머였고 가위 따위는 두렵지도 않았고 그저 본질적인 호기심의 비중이 너무도 컸으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호기심이지만 어느 누구라도 오 생각해보니까 그럴싸한데? 싶은 내용의 호기심을 바로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귀신은 백인 할망구였습니다. 백인 할머니가 주인공이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려나? 하지만 그 할망구는 과묵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의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었죠. 그러다 새로운 호기심이 생깁니다. 혹시나 영어로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게 마련돼 있나? 뭐 텔레파시 같은 걸로 서로 교감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외국인과 대화하듯이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건가? 여러분, 엄청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전혀 알아먹지 못할 영어로
욕을 얻어맞았습니다. 저에겐 뒷베란다 그 녀석과의 전투로 생긴 노하우가 있었고 귀신은 욕을 먹으면 우리네와 다를 바 없이 엄청 화를 낸다는 것쯤 알고 있었고요. 또 얼마 안 되지만 외국 생활 중에 외국 친구들도 한국 욕쯤은 지식처럼 알고 있더라고요. 가위에 자주 눌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육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얼굴로 욕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공기 소리로 쉬익쉬익하며 딱 두 글자만 날렸죠. 결국 저의 간절함은 통했고 망할 할망구가 갑자기 영어로 무어라 무어라 하더군요. 전혀 못 알아먹으니 더 무서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즐겁했죠. 눈물이 나올 뻔하더군요. 이 영어로 말하는데 발음이 너무 올드해서 알아듣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가끔 동양인들 먹이려고 발음 완전 하드코어하게 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딱 그런 말투였어요. 오케이를 아오카이라고 말하는 고약한 노친네였죠. 호기심은 풀렸습니다. 외국에서 가위 눌리면 외국인이 주인공이고 외국말로 대화를 해야 되고 가위에서조차 영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드니에서 몇 개월 정도 지내다가 단기 어학과장도 마치고 워낙에 도전정신과 모험심이 많았던 열혈 청춘 대한남아는 호주 대륙을 기차로 쭉 한번 가보자고 하고는 겁도 없이 윗동네로 올라가며 아주 이사까지 해서는 브리즈번 쪽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처음엔 카불처라는 아주 생시골에 한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살고 있다 하여 거기로 찾아갔더랬죠. 카불처 하면 호주의 꽃 딸기 농장이 있는 곳이고요. 저는 딸기 농장에서 엄청 고생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몇 년이나 지난 지금도 딸기를 먹지 않습니다. 각설하고요. 그 당시 상황은 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참 퇴근 후에 마트에 장보러 가는 도중 저희 20년 지기 친구놈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로 정비를 하던 친구였는데 바리케이트까지 쳐놓은 도로를 그대로 뚫고 친구를 받아버렸습니다. 호주 가기 직전 모인 친구들과의 자리에서도 그 친구놈이랑 싸웠는데 참 무뚝뚝하고 말도 없던 그 친구가 배뚱이 소주 다녀오면 소주 한잔 해야겠다, 보고 싶네 라고 평생 한 번은 하지 않던 멘트까지 날리고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카카오 통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울먹이는 다른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듣고선 마트 가는 그 길목에 주저앉아 한 시간도 넘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제 집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그렇게 정확히 일주일 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우리 외할아버지. 친손주들 몰래 제 주머니에 용돈 꾸기꾸기 접어서 넣어주시고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과자 사 먹으라 하시던 저에겐 유독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이제 너는 아들 둘 다 잘 키웠다.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너도 걱정하지 말거라. 수고 많았다. 하시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시곤 그렇게 눈 감으시더니 떠나셨다고 하시더군요. 친구도 저희 외할아버지도 마지막에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시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 나라까지 와 있으니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 없는 노릇이고 부모님은 괜찮다고 오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니 저는 심적으로 아주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약해지면 악몽도 가위도 그렇게 눌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더 또렷해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정말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쁜 정원이 딸린 집에서 쉐어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쉐어룸은 커플용 룸이라서 그 집에서도 제일 큰 룸이었는데요. 방 한켠에 벽장이 있었습니다. 가구가 아니라 집 자체에 붙어있는 벽장이었는데 크기도 엄청 크고 해서 거기에 저희 안 쓰는 짐만 넣어두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한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이루고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열까지 오르고 기침도 되게 심하고 그렇게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게 끙끙 앓는 상태에 비몽사몽간에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벽장에서 아주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당시에 침대는 두지 않고 매트리스만 두 개 길게 놓아두고 저는 벽장 쪽 방향, 집사람은 창가 쪽 방향에서 나란히 누워 잤었는데요. 그 문제의 벽장의 문으로 에어컨 바람만큼 차가운 냉기가 드라이 아이스 연기처럼 제 쪽으로 흘러오더군요. 그러더니 저는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엄청 흠칫했던 게 카불처까지 온 게 두 달이었고 그동안 그런 낌새 한번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상태로 혹여나 벽장을 확 열고 뭔가 뛰쳐나오진 않을지 전 겁에 질려 제발 뛰쳐나오지만 말라고 기도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에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리는 겁니다. 이번 역시 분명히 영어였지만 아주 올드한 영국식 억양이라 그 두루뭉술한 발음을 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아주 속삭이듯이 무어라 무어라 중얼대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가위를 눌리는 상태였고 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약해져 있었던 상태라 가위를 푸는 것도 반쯤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를 부르며 흔들어 깨우더군요. 제가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답니다. 겁이 많던 제 와이프. 저는 차마 가위에 눌렸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집사람을 안아주고 있다가 그렇게 잠들었네요. 그때부터 간혹 벽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위에 눌렸고 얼마 후에 브리즈번 시내로 또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어 카불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살던 이야기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요.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귀신보다 무섭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 인종주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차라리 귀신이 낫지 싶은 백인들의 자만심에 짓밟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무서워질 수 있는지 싶어 한번 적어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브리즈번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을 당한 여학생 이야기. 저는 절대로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공원은 저희 집 바로 옆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지친 퇴근길에 집으로 향하던 그 학생은 마약에 취한 백호조의 호주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참하게 상해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고 마침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동양인 여자가 걸어가니 죽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백호주의자였고 그녀가 백인이었다면 다른 타겟이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 정말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일이 잘 있지 않았고 당해봐야 바람을 이상하게 하며 골탕 먹이는 정도여서 기분 상할 것도 없었는데요. 이 브리즈번이라는 지역은 유난히 심했습니다. 또 신기한 건 교육 환경이 가장 좋았을 10대 백인들이 유난히 심했고 반면 20, 30대와 중년층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상향했습니다. 제가 새로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 분은 새벽 퇴근길에 눈을 얻어맞아 한쪽 눈이 실명하셔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요. 카불처 딸기 농장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갑내기 여사친 역시 같이 브리즈번에 내려와 지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내리막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 밀어버려 얼굴뼈가 조각나 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묻지마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저희는 서두르듯 브리즈번 시내 한가운데로 급히 이사를 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아 브리즈번에서 구직이 조금 힘들어졌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바로 일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고요.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새벽 1, 2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주 피곤했습니다. 브리즈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게에서 일을 했고 집은 시내보다 조금 떨어져서 오르막길로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퇴근길에 사건이 터진 것이죠.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히 이틀 뒤 새벽 2시에 일을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횡단보도 반대쪽에서 한참 어려 보이는 백인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막 삿대질을 해가며 F로 시작하는 욕을 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노란 원숭이야 어쩌고 저쩌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상태여서 저는 참고 무시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어머니를 들먹이더군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똑같이 욕을 하며 맞대응하고 온갖 욕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맞은편 횡단보도 건물 사이에서 숨어있던 백인놈들의 무리들이 나오더니 저를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전 머리를 바닥을 향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원형으로 저를 둘러싸고는 제 몸에 터치는 하지 않고 실실 웃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저를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갑자기 달려와 제 얼굴에 소리를 지르거나 일부러 비껴가게 발차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군요. 호주가 원래 인종차별 등의 행위에 처벌이 강한 나라여서 저를 쉽게 건드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명, 9명 정도의 백인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려있던 저는 그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의 퇴근길 동안 집까지 벌벌 떨며 갔고 집 앞에 다다라서야 그들은 사라지더군요. 집에 들어오니 모든 것이 허망하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두렵고 제 자신이 나약하게만 느껴졌고요. 비참함은 아주 최고조였습니다. 정말 먼 서양 나라까지 와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싶고 제가 금전이 급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돈 벌러 온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한국에서 아쉬운 소리 한번 들을 필요 없이 제 삶도 당당하게 잘 지내던 그런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딴 더러운 폐학질을 당하다니요. 20대의 마지막 모험이지 싶어 한번 경험해보자 하고 간 호주였는데 그때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더군요. 2차 비자 신청이 허가되어 비자를 1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한국에 바로 들어와버린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사람들, 좋은 경험들, 멋진 관광지와 좋은 문화들, 너무나 멋지고 좋은 나라였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서양권에서 동양인들, 흑인들은 분명히 몸을 추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그리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이 아닌 이상 저는 절대로 해외에 나가서 경계를 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백인에게 색안경을 끼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도 백호주의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저희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나 소, 돼지 같은 다른 종의 동물로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겠지만 외국에 나가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거리 청년님 사연입니다. 음양사에게 걸려온 전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듣게 되어서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얼른 올려봅니다. 제가 일본어로 들은 것이기도 해서요. 며칠이 지나버려 정확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 부서 선배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선배와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회사에 오컬트 서클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무서운 영화를 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창가에서 풍경을 보며 술을 한잔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선배에게 말했다. 선배, 비도 오고 분위기도 음산하니 좋은데 무서운 이야기나 하나 해주세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다.
뭔데요? 해주세요, 빨리. 나의 재촉에 못 이겨 선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얼마 전 선배는 아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사람은 음양사였다. 선배는 아직도 음양사가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 음양사에게 얼마 전 웬 남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했다. 여보세요? 혹시 음양사 아무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하셨죠? 저 갑자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일주일 만에 네 명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음양사는 도대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더 캐물어볼 틈도 없었고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하는 남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저희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셨는데 그 이틀 뒤에 고모와 고모부께서도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또 다음 날은 이모 쪽 친척 형이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요. 그 형은 자살할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일주일 안에 친척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남자는 음양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이어갔다. 굉장히 불안에 떨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뭔가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했다. 그래서 음양사는 조금 더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온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일단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제가 지금은 다른 의뢰도 있으니까 이틀 후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틀이나 뒤에요? 그럼 저희 가족은 다 죽어요. 뭐 전화상으로는 제가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이틀 뒤에 직접 만나서 정식 의뢰를 받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딱 보니까 신에게 받는 저주 같은데 뭐 지피는 건 없으신가요? 없는데요. 음양사는 남자의 대답이 미심쩍었다. 뭔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느낌이었다. 분명히 이 남자에게 뭔가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대답을 피하는 느낌이었다. 일단은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봐야지 하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음양사는 그 남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했다. 음양사를 본 그 남자는 다시 다짜고짜 살려달라고 말을 했고 기다리는 이틀 안에도 친척 세 명이 사고와 자살로 더 목숨을 잃었다고 하며 음양사에게 매달렸다. 평소 열심히 일하던 친척 누나, 밝게 웃어주시던 할아버지, 평소 말을 많이 나눈 적은 없지만 촌수가 가까운 삼촌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음양사는 이 남자의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의 어깨 뒷부분부터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보였다. 이건 분명히 이 남자가 원인일 거란 생각이 든 음양사는 정확한 원인을 물어봐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정색을 하고 말했다. 당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남자는 울면서 말했다. 제가 얼마 전에 술을 마셨나? 그날은 새벽 2시쯤이었는데 술김에 집 근처에 있는 사당에 가서 해선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뭔가 씌었었나 봐요. 신 따위는 없다고 다 죽어버리라고 친구들과 장난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당 입구 기둥에 오줌까지 싸고 거기까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재밌다고 좋아하길래 마침 집에 있던 도끼를 가지고 와서 입구 기둥 한쪽을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당신의 일가족이 신의 분노를 샀습니다. 신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는 울면서 자신이 한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죽고 싶지 않다며 음양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이 저주는 굉장히 강한 것 같으니 구슬하고 부적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될 것 같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그날은 임시 방편으로 음양사가 가지고 있던 부적도 써주고 방 안에 음산한 기운이 없어지도록 급한 대로 주문도 외우며 간단한 의식만 하고 돌아갔다. 보통 강한 저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구시며 부적이며 준비에 돌입했고 다음날 당장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다. 다음날 의식을 치르러 온 남자는 남동생과 함께였다. 어제 음양사를 만난 이후 친척이 한 명 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이제 남은 가족은 본인과 동생뿐이라고 말하며 두 형제는 어두운 얼굴이었다. 음양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 의식을 치르고 부적도 여러 장 써주었다. 의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집에 가서 이 부적들을 꼭 벽에 붙이세요. 입구 문 위에도 하나, 방마다 하나씩 말입니다. 몇 가지 부적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사당에 가서 꼭 사죄하십시오. 돌아가셔서 이 부적들을 꼭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잤는지 의식을 치르는 내내 울었던 까닭인지 남자는 세상을 다 산 듯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래도 형제는 이제 살았다는 듯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몇 시간 뒤였을까? 음양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남자였다.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야, 이 새끼야! 네 말 듣고 굿까지 했는데 내 동생이 죽었잖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치여 죽어버렸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렇게 울부짖는 남자의 전화가 끊어졌다. 아무래도 신을 모독한 저주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 음양사는 당황했고 남자의 집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남자의 집 앞에 도착한 음양사는 문 앞에 떨어져 굴러다니고 있는 부적을 몇 장 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에도 역시 부적이 떨어져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남자가 자해를 한 듯 피가 한 길을 따라 떨어져 있었다. 그 핏자국을 따라간 곳엔 창문이 열려 있었고 남자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었다고 한다. 남자의 죽음을 끝으로 일주일 안에 신을 모독한 남자와 일가족들은 말살되었다. 여기까지가 선배가 해준 음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저희는 몇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더 주고받았죠. 선배와 저는 무서운 건 좋아하되 신을 모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곤 그날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왠지 이야기가 기억이 남아 이건 꼭 제보해야겠다 싶어 기억을 더듬어 써봤습니다. 섭님과 석구님들도 무서운 이야기는 즐기시되 신성한 곳에선 부디 신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큐브가이님의 사연입니다. 상어 인간. 안녕하세요, 큐브가이입니다. 제 지난 사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베트남에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의 데이트 장소는 거의 다낭 시내이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남들이 다 하는 데이트. 이제 저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에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쉬는 날,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게 바로 앞이 미케비치라 칵테일 한 잔을 들고 해변으로 가서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와 함께 노을을 보는 그런 낭만이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자친구에게 바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의 오빠가 직접 겪고 가족들에게 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편의상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거라 반말체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현재 작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4년 전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그때 했던 일을 했을 것이다. 6년 전 나는 해양구조요원 자격증을 따고 나의 고향 다낭의 미키비치에서 해양구조요원으로 1년간 일을 했다. 하지만 다낭에 관광하러 온 외국인들이 많은 탓에 정작 미키비치는 그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는 그런 장소였을 뿐이었다. 어쩌다 물놀이하는 사람은 가끔 보긴 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1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호이안으로 갔다. 그곳에도 해변이 있었는데 안방해변이었다. 호이안엔 유명한 해변이 두 군데가 있다. 하나는 끄어다이 해변이고 나머지 하나가 안방해변이었다. 어쨌든 그곳은 사람이 정말로 많았고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다.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이곳에 새로 들어간 지 6일차 되던 날, 선배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엔 인어가 산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이곳 안방해변에서 근무하는 해양구조요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인어공주와는 다르게 이 인어는 하체가 상어와 같고 인육을 즐긴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을 홀려 물속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야 어디를 가던 꼭 한 가지씩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였기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차라리 빨라식이라던가 폰티아나게 출몰한다고 하면 그나마 신빙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저 이곳에 돈을 벌러 온 것뿐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온 것뿐이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그렇게 4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해변을 돌며 순찰하던 도중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부표를 넘어가 있었다. 부표 바깥쪽은 상당히 깊어서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자만이 가득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호기롭게 부표 밖으로 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10명 중 7, 8명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 사람도 그중 하나였겠지. 하지만 구조대원으로 그런 사고를 방관할 순 없었다. 당시 나는 물에 빠진 사람과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운 동료에게 빠르게 무전을 했다. 내가 알려준 위치로 보트를 탄 다른 구조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러 갔으나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간다. 나는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 그에게 다시 무전을 했다. 바로 앞에 사람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일대를 둘러보는 중인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나는 보다 못해 고무보트를 타곤 물에 빠진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기에 물에 빠진 그 사람만 보고는 앞으로 향했다. 그렇게 그 지점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분명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라고 생각했다. 무전으로 보고한 뒤 잠수도구를 몸에 걸치곤 바닷속으로 입수하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던 동료 대원이 나에게 애초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구조대원이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입수했다. 입수 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사람을 구출하고 살리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몇 분간을 물속을 헤엄치자 저 아래쪽에서 사람의 팔 같은 것이 보였다. 아래쪽은 마치 깊은 심해와 같이 어두컴컴했다. 나는 더 가라앉기 전에 재빨리 사람의 팔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어느샌가 사람의 팔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그때 허망함을 느꼈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약간 멍한 정신과 함께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다. 물 밖으로 나가 다른 구조대원과 물속으로 가라앉은 사람을 찾기 위해 수면 위를 향해 헤엄쳤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멈칫했다. 그리고 내 발밑을 바라보았다. 검고 어두운 심해에서 빠르게 뭔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다. 한동안 그곳을 응시했는데 하마터면 물속에서 기절할 뻔했다. 어두운 그곳에서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던 그것은 이름 모를 생명체였다. 아니, 인어였다. 하지만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섬뜩한 모습의 인어였다. 상체는 인간이었지만 하체는 어류였다. 얼굴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동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웃으면서 나에게 헤엄쳐왔는데 이빨은 상어의 그것과 비슷했다. 하체 또한 상어의 지느러미가 달린 상어의 하체였다. 나는 그것을 보고 겁이 나 더 빠르게 수면 위로 헤엄쳤다. 하지만 그것은 입을 벌리곤 나를 향해 더욱 빠르게 돌진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것에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빠르게 헤엄쳤다. 어느덧 수면이 가까워졌고 재빠르게 보트 위로 올라타는 데 성공했다. 그리곤 해변을 향해 달렸다. 나는 터덜터덜 캡틴에게로 가서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캡틴은 말없이 나를 많이 쳐다보더니 알았다는 말만 할 뿐 물속에 가라앉은 사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른 채 하루 일과가 끝났다. 아까 본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가려는데 캡틴이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아까 나를 말리던 동료와 함께 작은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캡틴이 입을 열었다. 너 아까 그거 봤다고 했지? 아깐 네 말 무시해서 미안하다. 괜히 해변에 놀러온 사람들한테 소문 퍼질까봐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캡틴이 다시 말했다. 네가 본 게 상어 인간이야. 우리들 사이에선 샤크맨이라고 부르거든. 말 그대로 상어 인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가 아까 널 필요 이상으로 말리지 않았나? 사람이 빠졌고 심지어 가라앉았는데 구출은커녕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캡틴이 말을 이어갔다. 이 녀석도 알고 있었던 거라고. 그게 상어 인간이라는 걸. 하지만 너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말리기만 했던 건 상어 인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 믿지도 않았을 테고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려고 했을 테니까, 그치? 동료는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동료가 이야기했다. 사실 아까 허우적대는 사람 팔 봤어요. 당신 말대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팔을 막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물에 빠진 사람은 숨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머리를 수면 위로 빼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머리를 수면 위로 빼지 않았고 팔만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있었다고요. 그 말인즉 굳이 머리를 수면 위로 빼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물 속에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는 존재 말이다. 그리곤 캡틴이 말했다. 그것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진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해양구조팀들 사이에선 유명한 이야기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게 당한 사람들이 몇 있거든.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는데 대부분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그만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놈이 자주 쓰는 수법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연기를 해서 희생자를 자신 쪽으로 유인한다는 거지. 그리고 너는 그놈의 거짓 행동에 속은 거고. 참 신기한 건 말이야. 우리 안방에 변 해양구출팀 내에서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술집을 빠져나와 아까 본 상어인간을 생각하며 집으로 갔다. 애써 그것을 본 기억을 지우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표를 볼 때마다 상어인간의 이미지가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일주일을 더 다니고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것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면 더 이상 그놈에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심해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더 무섭게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땠을지 상상하니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현이님의 사연입니다. 프랑스에서 만난 귀신. 안녕하세요. 공포 콘텐츠를 좋아하는 30대 처자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가 섭님 방송을 보게 되었고 끊었던 유튜브 프리미엄을 다시 결제했답니다. 조곤조곤한 말투가 너무 듣기 좋아서 말이죠. 항상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대략 10년 정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설립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기숙사 학교인데요. 그 옛날에는 귀족 남자애들만 다니던 남학교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 후반에 세워진 학교인데 1900년대 중반쯤 남녀공학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남자 기숙사가 3개, 여자 기숙사가 3개, 총 6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원래는 오래된 성터에 만든 곳이라 고성의 잔해가 남아있기도 하고 이 기숙사 중에는 남아있던 성의 일부를 그대로 기숙사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기숙사였습니다. 다른 기숙사는 새로 지어져서 저희 기숙사에 비해 깨끗한 양옥집 느낌이라면 저희 기숙사는 뭐랄까 우리나라로 치면 오래된 한옥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기숙사의 특징이라면 창문틀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층은 돌인지 대리석인지 오래된 돌바닥과 정말 오래되어 보이는 샹들리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바닥은 모두 삐그덕거리는 나무바닥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이성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족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이 교과서에서나 봤던 옛날 복장을 한 채로 가족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아이 초상화, 여자아이 초상화, 아빠와 엄마 초상화까지 기숙사 이곳저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매번 밤마다 그 초상화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기숙사 1층에는 거실처럼 기숙사 사감과 아이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나 점호 같은 것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 학교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의 단체 초상화나 흑백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친구가 기숙사를 둘러보다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네요. 아, 여긴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사진이 많아.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상한 경험을 한 것은 바로 이 기숙사의 샤워실이었습니다. 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샤워실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 지하실에 샤워실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샤워를 하려면 가운을 입고선 지하에 있는 샤워실까지 내려가서 하곤 다시 올라와야 했습니다. 아직은 추운 기가 남아있는 이른 봄. 보통 주말에는 프랑스 애들은 자기 집에 가는 애들도 있고 기숙사에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낮 2시에서 5시는 아주머니들이 기숙사 대청소를 해주시는 시간이었기에 학생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운동장이나 풀밭에 나와 3, 3, 5 모여서 배드민턴이나 배구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에는 큰 뜻이 없었기에 그저 풀밭에 앉아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지금 기숙사에 아무도 없지 않나? 그렇겠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그 말을 하고 시간을 보니 5시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제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어차피 시간 다 돼가는데 지금 들어가서 샤워하자. 애들 다 들어오면 샤워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 저는 별 생각 없이 콜을 외쳤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가 샤워할 때쯤이면 애들도 다 기숙사로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기숙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선 친구와 준비를 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샤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샤워실엔 대략 8개 정도의 부스들이 있었는데 친구와 나란히 붙어있는 부스로 들어가 룰루랄라하며 따뜻한 물을 펑펑 써가면서 여유롭게 샤워를 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모여 살다 보니 조금만 늦어도 샤워 시간을 놓치거나 따뜻한 물을 쓰지 못했거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샤워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친구가 옆에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그냥 친구도 흥겨워서 그러는가 싶어 같이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제 샤워 부스 앞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쓰는 책상 의자 같은 거 말이죠.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여전히 친구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의자 끄는 소리도 같이 들리니 혹시 기숙사 애들이 일찍 들어와서 장난치나 싶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야, 뭐야? 장난치지 마! 제가 아주 크게 소리쳤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물을 잠깐 멈추고는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자 이번엔 친구의 흥얼거림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샤워를 마무리하고 나갈 생각으로 다시 물을 틀었는데 그러자마자 친구의 흥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꼭 제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거리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샤워했는지도 모르고 후다닥 부스를 나오기 위해 샤워 커튼을 확 열어제쳤습니다. 그러자 제 바로 앞에 책상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스에서 나오자마자 친구를 불렀죠. 너 끝났어? 노래 그만하고 빨리 나와! 제가 소리 지르자마자 친구가 샤워 커튼을 확 제치더니 멍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는 샤워 가운을 후딱 걸치고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올라가자! 빨리! 빨리! 저도 무서운 마음에 친구와 후다닥 샤워실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에서 올라오자 그제서야 아이들이 막 기숙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뛰어 올라와 저희는 대화했습니다. 너 그 소리 들었냐?
네가 노래했냐 이런 말들이었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큰 소리로 흥얼거리더랍니다. 친구도 저처럼 아주 신났구만 하면서 기분 좋게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에서 김이 확 나더니 어지러워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스벽에 기대서 기절 아닌 기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치지 말라고 외치거나 의자를 끄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1, 2분 정도 있다가 갑자기 확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저의 목소리로 누군가 자기 귀에 대고 흥얼거리고 있더랍니다. 꼭 옆에서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나가려고 샤워 커튼을 확 열었는데 제가 앞에 서서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커튼을 열기 직전까지는 제 목소리로 귀에 대고 흥얼거리는 소리 외엔 제가 소리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흥얼거린 적도 없다고 했고요. 저희는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제 방 룸메 중 한 명이 방에 들어와서 그 친구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몹시 시크한 프랑스 러시아 혼혈이었는데 우리 말을 전부 듣더니 이렇게 말하고는 쿨하게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학교에 귀신 하나 없을까봐? 여튼 조심해라. 저희는 머쓱해서 그 친구의 뒤에 대곤 그렇게 찌질하게 외쳤습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 종종 귀신의 소식을 들으며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조건 밤 10시면 소등인데 몰래 나왔다가 목격했다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계단에 있는 초상화에 눈이 움직였다든지 1층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던가 2층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쓰다듬었다던가 하는 그런 소문들이요. 저도 나중엔 워낙 무덤덤하다 보니 크게 무섭지도 않더라고요. 다음에 또 사연을 보내게 되면 이번엔 대학교 기숙사에서 보았던 귀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선선한 가을밤에 저는 감기에 걸렸네요. 다들 밤바람 조심하세요. 까망생선님의 사연입니다. 호주에서 겪은 실화. 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까망생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도 함께 겪은 실화입니다. 2015년 서부 호주에 있는 외곽 지역의 동네에서 제가 타이를 배울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침에 현장으로 가기 전 사장님 집에 다들 모여서 그날의 스케줄을 받은 다음 조를 짜서 가게 됩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 중에 제일 큰 형님인 분과 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날이었고 몸은 힘들지만 날씨는 좋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1시쯤인가? 이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까망아, 일 잘하고 있고? 예. 갑작스런 사장님의 물음에 전 그냥 대답했고 이런 경우는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 파견을 가는 경우라 좋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까망아, 시간 되면 주소 보내줄 테니까 이 현장 좀 가서 확인 좀 해줄래?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될 집이라 그냥 한번 가봐서 일이 어디까지 돼 있나 좀 확인 좀 해줘. 그리고 다음엔 전화해주고 부탁 좀 할게. 저는 한숨을 내쉬며 큰형님께 말씀드리고 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는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동네마다 느껴지는 그 풍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네를 가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어두운 동네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입구는 밝은 이미지였는데 안으로 갈수록 좀 음침하고 아직 개발이 다 안 된 곳이라
벽돌만 올려진 집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기초공사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이 호주에서는 타일 일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기초공사, 두 번째가 타일 시공, 세 번째는 그라우트. 이렇게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조들에게 있어서 타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뚫려있는 화장실, 욕실, 세탁실 등등 그런 곳에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라 힘든 일은 다 보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현장은 기초공사가 다 되어 있어서 저는 기분이 한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현관에 누군가가 저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집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차고와 현관이 마주보고 있는 집이라 그냥 가운데가 길이 훤히 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같길래 헬로라고 말을 했죠. 왜냐면 가끔 집주인이 얼마나 돼 있나 보러 오는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 도둑들이 가끔 현장에 물건들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서 누군가 현장에 오면 무조건 들어오진 못하게 합니다. 집주인은 원래 슈퍼바이저와 동행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헬로 헬로 하고 있는데 빤히 쳐다만 보더라고요. 생김새는 그냥 하얀 얼굴에 머리는 짧은 반삭 스타일에 머리색은 하얗고요. 얼굴은 그냥 호주 사람 같았습니다. 나이는 45세에서 50세 정도로 보였고요. 키는 제가 180인데 저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았습니다. 옷은 연두색 작업복을 입고 신발 또한 안전화를 신고 있더군요. 그래서 계속된 인사말에도 대답이 없길래 속으로 아 이거 도둑놈이다 라는 판단이 섰고 쫓으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무표정으로 뒤쪽으로 걸어가더군요.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시아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라며 현관을 잠그고 나와 문을 다 잠그곤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일 뒤 타일이 배달되었다며 그 형님과 함께 그 집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형님은 아침부터 신나는 이야기와 음악을 크게 틀고선 바닥 시공을 시작했습니다. 저야 보조라서 붙이는 건 없었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형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방 바깥쪽에 있었고 형님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관 쪽을 무심코 보자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이 또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Hello? Are you owner? In this house? 제가 말해도 그냥 또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군요. 그러자 방 안에서 일하는 큰형님께서 누가 왔냐고 물으시길래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인지 도둑놈인지 저번에도 저러고 왔더라고요. 근데 겁나게 매너 없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호주에 가끔 아시아인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신경 쓰지 마. 훔쳐갈 것도 없어. 네. 근데 너 점심 뭐야? 라면이야? 네. 형님도 라면이세요? 그래. 그럼 까망아, 가서 커피포트로 물 좀 끓여놔 줄래? 나 이것만 부치고 같이 밥 먹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하고 커피포트를 가져가 물을 받고 끓이는데 안에서 형님이 욕짓거리를 하며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달려갔죠. 왜 그러세요, 형님? 저 사람 때문에 창문에서 저러고 쳐다보고 있잖아. 아유 놀래라. 애 떨어질 뻔했네. 제가 창문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과 점심을 먹으며 호주 사람들의 매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 그냥 다 싫더라고요. 형님이 본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저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다음날 벽을 마무리하러 큰형님과 다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빨리 끝내야 한다며 별다른 스케줄 없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가랍니다. 그 다음날은 일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 없이 일을 다 끝마쳤고 끝날 때쯤에 차에다 장비를 다 싣고 가려는데
또 그 사람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말했습니다. 아휴, 저 사람 또 왔네, 또 왔어. 아, 형님, 저렇게 맨날 와서 감시할 거면 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렇게 불편하게 하면 잘해줄 것도 못해주겠는데? 그죠, 형님? 그래, 우리가 일하는 건 며칠인데 저 사람한테는 몇십 년이나 살지 모르는 집이잖아.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 그러니까 까망아, 너도 타일 기술자 되면 대충하지 말고 그냥 꼼꼼히 열심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시공인 그라우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먼저 가는데 그날은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먼저 가서 그라우트 청소를 하고 벽부터 시작하고 있으니 형님이 나중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끝냈습니다. 뭐 이날은 밖에 비가 온 것만 빼면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곤 장비를 다 싣고 형님과 가기 전에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와서 쭉 둘러보더라고요. 맨날 그러니까 뭐 그날도 그냥 또 저러나 보다 하며 형님과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솔직히 완공이 된 걸 봤는데도 고생했다더니 하는 말 한마디 없이 저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팀회식이 있어서 일 끝나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와 큰형님 보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왜 갑자기 거기서 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과 다른 팀은 한 회사에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분이 그곳에 기초공사를 하러 가는데 전날 저녁부터 자꾸 숨쉬는 게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볍게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가 보다 하며 무시하고 다음날 일을 하기 위해 출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분과 보조분이 기초공사를 끝낼 때쯤 보조는 먼저 장비를 정리하고 차에 넣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그 기술자가 심장을 잡고 쓰러져 있더랍니다. 놀란 보조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외국 친구여도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항상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거든. 이 친구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사장님이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는데 그 사진을 보고 큰형님과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짧은 반상머리에 하얀 머리색.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175인데 저희 사장님보다 조금 더 큰 키. 저와 형님이 둘 다 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제가 목격했던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아, 큰형님도 같이요. 저만 말하면 못 믿으실 것 같으니 제가 부추겼죠. 이 형님도 같이 봤다면서요. 사장님은 끝까지 믿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맡은 일 남이 잘해놨나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와 큰형님은 갑자기 어딘가 현장으로 가달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겼던 곳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었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주머니에 십자가를 넣고 다닙니다. 이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든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홍이님 사연입니다. 숨겨진 방. 둘째 사촌 누나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큰아버지를 따라 고등학교 입학 시기인 17살에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영어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나름 만족하는 대학에도 들어가 일자리를 구하며 알차게 살았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누나는 영국에서의 생활을 길게는 4년쯤 더 보고 있었기에 타지에서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집값도 만만치 않았고 전에 살던 곳은 기간 내에 나가야 했기에 당장 생활하고 있던 장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민을 반복하고 생각을 정리하던 중 행운처럼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던 누나와 친구들은 같은 회사의 취업이 결정되었지만 회사와 그들이 살던 마을이 다소 동떨어진 거리에 있어 4명이서 함께 그 회사 인근에 주택을 하나 구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관리하는 것이니 당연히 부담은 줄고 이 타지 생활에서 친한 친구들과의 일상이 주는 매력을 절대 거부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영국 브리스톨 지방 인근에 주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발전이 잘 되어 있고 치안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혼자 남은 영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늘상 즐거웠다고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불화가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언젠가 누나의 친구 A는 누군가 자신의 옷장을 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는 벽에서 물체를 끌고 가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고 했고 C는 집안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춥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나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보통은 편하고 피로가 풀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무엇이 그리도 소름이 돋는지 집에만 들어오면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어 알게 모르게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근 몇 달간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틀어진 목과 어깨 때문에 몇 배로 힘들었다고 하네요. 물론 익숙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생활이니 당연히 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리나 한기 또는 물건이 엉망으로 배치되는 그런 현상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 이들 중에도 이상현상을 유독 자주 경험하던 A는 다른 친구들을 모아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자신의 방에서 함께 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찬 아가씨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다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두려움을 표출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두려움을 전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각자 배려하며 함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A의 방에서 수다를 떨고 다음날 출근할 준비를 해둔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손가락을 꺾던가 목 디스크가 심한 사람이 목을 풀 때 자주 듣던 뼛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몸짓과 소리로 하나둘 깨어 조명을 켜보았더니 A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누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강씨처럼 양팔을 내밀고 목을 느릿하게 좌우로 돌리고 있었는데 의식은 없어 보이는 A가 자신의 방 왼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외벽에 부딪히며 억지스럽게 망가진 폼새로 걷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녀들은 A를 흔들어 깨웠고 곧 의식을 차린 A가 비명을 지르고는 바닥에 무너져 울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A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마치 마리오네트 마냥 외부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뒤 A는 자신의 방에 있던 짐을 거실로 옮기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최대한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벽에서 들려오던 작은 소음도 귀가 예민하게 변해서인지 그녀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쥐가 벽 너머의 빈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말엔 부동산에서 집의 설계도를 받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설계도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벽 너머에 방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이 있는 쪽의 벽을 가볍게 두드리니 똑똑거리는
가벼우면서도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에 분명히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소리였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녀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숨겨진 방이 있다? 그렇다면 왜 숨긴 것일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벽을 허물어도 되는 것일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선택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이질적인 이 생활이 이어지는 걸 그녀들은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벽지를 뜯었습니다. 큰 구멍이 보였다고 하네요. 아마 손잡이를 뜯고 남은 빈 공간이었겠죠. 벽지를 전부 뜯으니 눈속임으로 막아놓은 그 모습에 실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침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시큼한 땀내가 풍겼으며 침묵 속에서 크게 호흡을 가다듬고 그녀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엔 볕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책상, 의자, 침대 모두 꾸역꾸역 쑤셔 넣었다는 인상을 주는 좁고도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전쟁 때 무슨 방공호 같은데? 집은 주거공간의 개념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인들에겐 삶의 일부이자 평생을 몇 대에 걸쳐 살아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안전한 장소로 떠나는 것이 아닌 집 안에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나오자는 생각이 기본이었다 합니다. 그럼 이 공간도 그와 같은 방공호일까? 이 추측은 책상 위에 먼지로 뒤덮여 흘러간 시간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한 일기를 발견하고 달라졌습니다. 26살의 마들렌. 그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장애가 있었는지 일기엔 자신의 외모에 혐오 어린 글을 자주 남긴 것 같다 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여 강하게 눌린 잉크 자국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는 그녀의 분노와 불편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일기 내용에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밖에는 요란한 소리와 큰 발자국이 들린다는 글이 있었고 이 마을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기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집을 떠나게 되었고 급하게 방을 숨긴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녀들은 마들렌의 일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알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누난 저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진 않았습니다. 마들렌과 가족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족은 함께 위협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선 상실된 방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엔 어느 나라나 그러하듯 장애를 가진 가족은 그 가문에 있어서는 큰 오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장애를 가진 구성원은 이런 숨겨진 방에서만 생활하도록 만들었다 하더군요. 가족의 구성원이면서도 숨겨지고 외면받는 존재로서의 삶. 그녀가 떠났다고 한들 그곳에서의 처절하던 생활은 일기에 작성된 잉크자국처럼 깊게 설이 내린 것일까? 그 때문에 이러한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들은 집을 처분하자고 결정하고 좁고 전보단 못한 새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좀 불편하긴 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더욱 편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집을 기억하게 되며 자신에게 있어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옆에 있어주는 당연함이 있는 따스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홍이님의 사연입니다. 역겨운 상자.
제 사연이 방송으로 나왔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질 않네요. 섭님과 석구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부족한 글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토크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해외에서 가져오신 선물 중에 그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말을 했었죠. 물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사연도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특이하거나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편하게 반말체로 작성하겠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버지께선 카자흐스탄으로 두 달간 출장을 가셨다. 그 기간 동안 혼자 한국에서 생활했지만 이런 건 익숙해서 별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었다. 그저 간혹 걸려오는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선 카자흐스탄에서 가구를 구입하셨고 그것이 내일 중으로 집에 도착한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학교에서 돌아와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고 보니 내용물은 세 칸으로 나뉘어진 상자였다. 크기는 조금 작은 편으로 용도도 딱 정의하기 어려운 모양새로 그저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기엔 편할 듯한 딱 그 정도의 물건이었다. 이것을 보자면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한 물건으로 생각하겠으나 검정빛의 고혹적인 광택과 알 수 없는 글자가 금빛 자수로 새겨진 멋스러움을 발산하고 있는 상자였다. 그 외관을 보곤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다. 보통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가져오신 물건들을 싫어하던 나였으나 그 상자의 모양 때문인지 아니면 나도 뭔가에 홀려서 그걸 좋게 받아들인 건진 지금은 모르겠다. 그때는 그랬지 하고 대충 넘어가지만 적어도 당시엔 아버지가 안 계신 한 달하고도 5일쯤 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힘들던 것이 생각난다. 그 상자는 모양새는 다 좋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흐려질 만큼의 독한 약품 냄새가 났다. 이것을 통화로 푸념해도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하시니 운송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상자를 둔 거실에는 잠깐이라도 있기 싫었다. 방문만 열어두어도 신경을 가늘게 그리고 예민하게 만드는 냄새가 삽시간에 날 아주 신경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냄새 하나라면 참고 넘어가겠지만 상자를 들여놓고 나자 이상하게도 집안에 날파리인지 하루살이인지 모를 작은 벌레들이 많아졌다. 청소기를 돌리면 집 구석에서 수많은 벌레더미를 빈번하게 발견했었고 그때마다 이것들이 화장실 배관을 타고 오는 건가 의심해서 화장실만 몇 번이나 청소했던 것이 기억난다. 허나 시간이 지나면 이 현상도 조금씩 사라지고 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오산이었지만 말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나는 전날보다 화를 더 자주 내고 조금만 짜증이 나도 하지 않던 욕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주먹으로 부셔버리기까지 했다. 그때마다 내가 왜 그런 건지 자괴감에 빠지기를 반복하며 눈에 띄게 수척하게 변해갔다. 사건이 있던 그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 난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아니, 화가 나 있었다. 짐을 풀어놓고 집에서 고기를 굽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다. 식욕을 자극할 고기 냄새는 속이 뒤집힐 듯 역겹게 느껴졌고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짐은 청소한 집을 어지르고 있는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있는 대로 났다가 결국 폭발한 나는 아버지께 소리쳤다. 아니 왜 집에서 고기를 구워요? 이 냄새는 또 어떡할 거야? 아 그리고 짐을 먼저 풀어야지 저건 뭐야? 그리고 결국은 또 물건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려대기 시작했다. 지금도 왜 그렇게 화를 절제하지 못했는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을 조금 차리니 그 검은 상자를 부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당황하시면서도 따끔하게 날 질책하시고 또 타이르셨다.
그런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다. 상황은 잘 정리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망가진 상자를 내다 버리자 하셨다. 죄송했던 나는 내가 버리겠다고 하곤 상자를 틀어 올렸는데 망가진 틈새 사이로 나무와는 다른 뭔가 이질적인 안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안감으로 독한 냄새와 역시 이해하지 못할 언어가 질비하게 적혀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와의 상의 끝에 상자를 분해해보니 조금이지만 생기 있는 가죽들이 상자의 천장과 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한 냄새는 이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약품의 냄새였고 날파리들은 가죽이 말라가며 풍기는 냄새에 몰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처음 상자를 구입하실 땐 아직 가죽이 말라가기 전이라 냄새가 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때는 그저 이 짜증나는 물건을 당장 버리겠다는 생각뿐이었기에 소름 돋는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멀리 던지며 엄청난 통쾌함을 느낀 것이 떠오른다. 나중에 알아보니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고 그 아이가 결혼하거나 고인이 되거든 그 나무로 관이나 혼수품을 만드는 것처럼 카자흐스탄의 종교인 무슬림에서는 돌아가신 사람의 애용품에 개와 같은 동물의 가죽을 덧대어 아끼던 물건을 영적으로 수호하며 자손들에게 넘기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읽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니 시내에서 열린 골동품점에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가정집 앞마당이라 말하시는 걸 보니 아마도 한 집안에서 쓸모없다고 생각한 골동품을 저렴하게 파는 그런 곳에 우연치 않게 들리신 것 같다. 상자에 붙어있는 말라가는 가죽 냄새였는지 혹은 독한 약품 냄새였는지 모를 그 냄새는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만큼 인상이 깊었던 그런 악취였으니까. 내가 그랬던 건 상자에 붙은 전 주인의 집착 때문인지 희생된 짐승의 원념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악취 때문인지는 현재에 들어서는 큰 의미가 없겠으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기억이자 경험으로 남은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기억 저편에서 풍겨오는 악취에 속이 좋지 않으니 말이다. 시니어님 사연입니다. 미국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섭님 그리고 섭군님들. 시니어라고 합니다. 항상 애청자 포지션에만 있다가 이렇게 체험 실화를 쓰자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한국에 살던 아주아주 평범한 고딩이었습니다. 수능의 압박감과 학업 스트레스에 모든 것을 놓고 막 나가던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1년간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당시에 제가 첫 번째 집에서 생활할 때 겪었던 일이었던 터라 조금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호스트 가족의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숙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겠네요. 호스트 아빠, 엄마, 딸 둘 이렇게 가족이었는데 미국에선 아빠, 엄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편하게 아빠와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딸 둘은 여동생들이었고 미운 4살과 싫어밖에 할 줄 모르던 2살의 어린 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 뭐든 싫다고 말하던 2살 미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날은 미아의 언니인 레이의 유치원 친구
생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동생 둘과 함께 차를 타고선 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시간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20분 정도 일직선의 도로를 달렸던 것 같습니다. 도로의 왼쪽에는 주택이 띄엄띄엄 있었고 오른쪽에는 넓은 농지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차는 천천히 그 도로의 가장 끝에 있는 집 앞에서 멈추더라고요. 와, 저기 멀리 있는 집이 작아 보일 정도면 땅이 엄청 넓구나. 부자인가 보다. 부럽네. 그리고 파티가 끝나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옆집의 희미한 불빛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들은 밖에 캠프파이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갈 시간이라며 놀고 있는 미아와 레이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니! 미아는 저를 향해 두 팔을 번쩍 들고는 안아달라고 보챘습니다. 그래서 미아를 안고는 캠프파이어 하는 쪽으로 걸어갔죠. 그래, 아빠 보러 가자. 불빛을 따라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집 뒤쪽으로 저 멀리 있는 공장과 나무들 몇 그루 그리고 밝게 타오르는 불 주위를 둘러싼 아빠들이 보이더군요. 미아야, 아빠 저기 있네. 걷다 보며 느낀 것은 풀들이 생각보다 높아 저의 종아리까지 닿는다는 것과 주변이 엄청나게 어둡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 쪽 바깥으로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식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보이는 건 조금 멀리 있던 나무 두 그루 정도였고 그 뒤쪽은 다른 농장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아빠가 미아를 부르며 다가오셨고 저는 미아를 내려주고는 캠프파이어 근처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약간의 불안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냥 주위가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던 것도 있었지만요. 엄마! 그때 뒤에서 소리치며 미아가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장난식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동생이기에 별 생각 없이 저에게 뛰어오는 미아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미아는 저를 지나쳐 달려가더군요. 저도 반사적으로 미아를 뒤쫓아가며 불러보았지만 미아는 평소에 뛰던 속도 그 이상으로 빠르게 어둠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풀들이 미아의 허리까지 와서 혼자 걷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뛰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계속 엄마를 외치며 까만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는 와중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 미아를 놓치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달려가 미아를 안았을 땐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저는 앞에서 보았던 나무의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자꾸만 불안하고 무서워서 미아를 안고선 불빛 쪽으로 달려갔죠. 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에 쉴 틈 없이 달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달리는 중에도 미아는 제 쪽으로 계속 손을 내밀며 엄마라고 외치더군요. 평소엔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던 아이인데 달빛도 밝지 않아 더욱 캄캄한 풀숲을 향해 엄마를 부르며 달려간다니 생각할수록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 쪽에 도착하자 엄마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미아에게 말했습니다. 미아야, 엄마 저기 있어. 엄마한테 가자. 미아는 앞쪽으로 오시던 엄마와 저의 뒤쪽을 번갈아 보더니 엄마를 부르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선 저 또한 차에 타곤 집으로 가는 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귀신보다 악마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느낀 것은
악마일까?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가설이 맞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느낀 것이 아이들을 유혹해서 잡아간다는 그 악마일까 하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밖을 보니 차의 헤드라이트에 닿지 않는 곳엔 역시나 어둠뿐이었습니다. 지그시 저 어둠과 옆에서 졸고 있는 미아를 보니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군요. 이날은 어두운 것이 무서워서 방에 램프를 켜고 잤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미아의 짧은 에피소드였습니다. 부족한 글이었지만 다음번엔 두 번째 집에서 겪은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